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에 가방끈을 연결하겠습니다. 돗바늘 작업을 진행하고, 여기 아까 살짝 튀어나왔던 부분 있죠? 거기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. 이제 요 부분이랑 가방 끈 부분이랑 무늬 보시면 맞춰가지고,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.
이렇게 끝에 매듭을 지어줍니다.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고요. 이렇게 남은 부분 가위로 잘라줍니다. 그리고 코바늘로 남은 실을 정리해 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고, 이제 테스트를 달아서 마무리를 진행합니다. 감사합니다.